여기 지금 받은 부분 것 중에서 뭐 유의사항 있잖아. 한번 이러이러한 주의사항이 있다. 뭐 이제 하고 뒤에 이 페이지 봐봐, 이 페이지. 자기소개서 항목 봐봐, 자기소개서. 뭐를 써야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해봐. 맨 처음에 뭐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3쪽에 Describe. 3쪽이요? 네. Describe what you learned and thought through the experiences and your efforts towards studying in your high school years. 여기서 써야 되는 것은 high school이야. 절대 middle school, elementary school 그걸 쓰는 건 아니야. Okay. 그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보통 쓰라고 하면은 뭐 쓰는데 그거를 막 나열식으로 뭐 나는 뭐 언어를 했고 뭐 AP를 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SAT 공부 열심히 했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런 거는 간단하게 써주고 무엇을 해야 돼? 예, 그렇지.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 It's what you learned and thought through the experience and your efforts towards study. 그러니까 your efforts towards study in your high school. Your efforts도 중요하지만은 describe what you learned and thought, what you felt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describe what you learned. Describe what you thought. 이때 learned의 의미가 주의해. 이때 what you learned는 뭐야? learned subject가 아니야. Realize. 그렇지. What you realized. What you felt. 이 의미야. 배우고 느낀 점. 깨달은 점. 그러니까 보통 뒤에 거를 많이 쓰거든. Describe what you learned and thought.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뭐를 많이 써? Through 이하를 많이 쓰는 거야. Through the experience and your efforts towards study in your high school. Through the experience and your efforts 부분 것을 지나치게 emphasize 하지 말란 말이야. 너는 기본적인 거 써놓고 핵심이 뭐냐면은 Describe what you learned, Describe what you felt, Describe what you thought. 아, 혹시 막 이런 것도 돼요? Choreography Club에서 막 강의한 주장이었는데 리더인데 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트 하다가 막 노래를 하는 그건 좀 다르지. 여기서는 Toward Study야, Study. Toward Study, okay. 다른 어떤 뭐냐 그 스포츠 액티버티나 아니면은 체리터블 워크나 볼런티어 이런 쪽이 아니라 여기서는 공부와 관련된 것만 써야 돼. 공부를 통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AP를 또는 아너스를 오퍼 해줬는데 그 코스 속이 너무 힘들었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공부를 했다. 이건 간단하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다 느꼈던 거, 배웠던 거, 힘들었던 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오버컴 해가지고 나한테 어떠한 리워드를 줬는지 그래서 내가 어떠한 뭐다 셀프 풀필먼트 이제 자기 충족감 이런 것을 가져다 줬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기술을 해줘야 돼. 근데 대부분 기술한 거 보면은 저는 뭐 배웠고요 열심히 공부했고요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뒤에 있잖아 through the experience and your efforts 이 부분 거에 너무 지나치게 emphasize 하지 말고 describe what you learned, describe what you realized, describe what you thought 이 부분 것을 중점적으로 기술을 해줘야 돼. 실제로 있잖아 그 천자 기준이니까 별로 쓸게 없어. 한 A4 용지 반 정도면 벌써 차버려. 천 단어가 아니고 천 자구나. 네. 1,000 words. 우리말로도 뭐냐면 천자 있는데 띄어쓰기 되게 포함이야. 그래서 실제 이제 UA에다 넣어보면은 거기에 딱 계산이 돼서 나와. 몇 자 남아있다 이런 것들이. 아, less than characters이구나, words만요. 적어도 이만큼 써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고 적어도 이만큼 써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고 아, less than이 아니라 less than이냐 more than이 아니라 less than 오케이 그럼 진짜 짧은 게 가냐? 오버플로우 되면 안 돼 안 넘어가 오버플로우 되면은 아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온라인으로 쓰는 거야 온라인으로 쓰고 그냥 프린트 하는 거 아니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 Holy crap, that's crazy.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넘버 원 부분 거 한 부분인데 지금 사랑이 썼던 부분 거 한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Okay. 네. 뭐 관계없어요. 자, 내용이 적절한가 한번 봐봐. 네. Describe what you learned and thought through the experience and your efforts was studying in your high school years. 항상 주의할 건데 중학교 거, 초등학교 거 잔뜩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 안 돼, 그거는. 하이스쿨. 한국에 와서 배우고 느낀 것도 괜찮아. 알겠어? 뭐 다른 이제 해외에 있어가지고 쓴 것도 마찬가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과연 이제 그 내용으로 썼는지가 핵심이야. One of the most meaningful things. 자, in my high school years is the time management. 그다음에 이제 결론
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학생은 처음서부터 있잖아. 자기가 깨달은 부분 것에 뭐냐, 컨클루전을 먼저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요. 우리말로서도 마찬가지야. 제가 가장 배우고 느꼈던 것은 시간 관리 부분입니다. 결론 먼저 딱 얘기를 해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 썼어요. 그죠? 내용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부분 것을 하는데, 그런데 보통 이제 experience랑 efforts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when you thought, when you felt, when you realized를 쓰는데, 그렇지 않고서 거꾸로 when you felt를 먼저 conclusion first 해줘도 괜찮아요. 약간 있잖아, 자소서 맨 처음에 그 이렇게 퀴기하는 거 있잖아. 퀴기하려면은 그냥 처음서부터 평범하게 쓰지 않고 있잖아. 약간 인터덱션 마크 너가 하면서 말이야, 쇼킹한 단어를 먼저 딱 자기를 표현하는 단어를 딱 넣는 것도 괜찮아. 네, 네. My first culture shock in Dallas, Texas. 그렇게 해놓고, especially in what, now, in learning subjects. 그런 거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 괜찮아. 자, efficiency improvement virtually benefits from time management. For example, when I was junior high school. 가능하면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 그냥. 그래서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yeah, it was easy for me to be overwhelmed by too much study work. 그렇죠? I was under anxiety. I was under agony, okay, and didn't know what to do. Then I learned how to divide the tough task into small pieces and how to make a schedule in which the 과정이 있잖아. 과정이 조금 더 specific했으면 좋겠어. 너무 팍 넘어간다는 느낌이 있어. Which the subdivided tasks would be exactly step by step. My strategy of time management is to do hard work with 80% of my time in a continuous mode and to do usually easy work with 20% of my time quickly. Afterwards, 자, 그 다음에 I realized. 그렇지. 이걸 써야 되는 거야, 이거를. I realized. The cause of anxiety is not the task itself, but uncontrollability through the future. A good strategy of time management is to control unknown future through the present action. Thus, therefore, so, conclusion again, time management can also relieve the stress and offer a new perspective on the future. These are what I learned in my high school. 야, 이거 뒤에 거는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마지막 거는. 근데 이거 지금 이거 뭐냐면은 1,000 words 나와? 네, More than, less than. Less than이잖아. 그러니까 좀 더 supplementary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도 뭐 무난해요. 네. 뭐 어렵지 않지? 뭐 여기 이렇게 짧으니까 또 더 쓰는 게 훨씬 더 잘 쓰는 게 컨클루전 퍼스트 해놓으면은 오히려 편해. 여러분들 막 뭐 멋있게 쓰려고 뭐 이렇게 뭐 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쓰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 아주 굉장히 징구를 길게 써가지고 막 레더큐 프로나운 잔뜩 넣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소용없어. 읽는 사람이 편해야 돼. 이거 볼 때도 막 센텍스 봐요? 아, 센텍스는 보긴 보지. 아, 센텍스. 아, 센텍스도 보긴 보지. 아, 근데 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지시문에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거. 다시 한번 강조한다. 넘버원은 뭐다? 이거 있잖아. 폴스 드래프트 잡아갈 때 통으로 다 바꾼 애들이 대부분이야. 제발 뭐를 지나치게 폴스웍을 잔뜩 쓰지 말아라 이거야. 폴스웍은 간단하게 쓰고 교과 자기가 했던 거는, 그리고 뭐다? When you felt, what is the most important? 이 부분 거. 그냥 딱 타임 매니지먼트 잘 썼단 말이야. 보통, 특히 이제, 뭐, 그, 3년 특례 학생들 쓸 때, 잔뜩 자기 공부 내용으로 80% 넣고, 맨 마지막에, and so I overcome the difficulties, 뭐, 어쩌고저쩌고, and I overcome the cultural difference in my study, so I am so proud of myself. 뭐, 이렇게 끝내가지고 두 줄이야, 두 줄. 내용을 느낀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항목, 어떤 거에 핵심을 줘야 되는지,